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타타스틸 체스 토너먼트 2라운드 하이라이트 경기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아니시 기리가 인도에 떠오르는 10대 그랜드마스터 쿠키시 디를 상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니시 기리가 경기를 D4로 열었고요. 자, 경기는 퀸스 갬빗 거절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백이 나이트 C3 전개했을 때 흑이 비숍을 B4칸에 전개하는 라고진 디펜스를 활용을 해요. 자, 이거는 나이트가 나오고 비숍이 이제 빠르게 요걸 이 나이트를 핀에 거는 그 이제 님조 인디언 디펜스랑 조금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이제 흑이 이 D5라고 하는 이 중앙 확장을 일단 결정을 했고, 백한테 나이트 F3가 전개돼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백은 이제 비숍이 G5칸 나가면서 같이 이제 핀을 걸어줬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흑은 비숍으로 나이트 핀 걸고, 여기는 이제 밝은색 칸에 대한 싸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이 같이 나가서 나이트 핀에 걸고 이제 싸워줍니다. 자, 여기 H6로 비숍을 공격하니까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비숍이 뒤로 빠지는 게 일단 잘 선택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도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밝은색 칸에 대한 싸움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흑이 언제라도 G5를 밀고 나가면서 이 핀을 풀어버리고 나이트 E4 연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핀에 걸린 나이트가 압박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자, 여기서는 그냥 지체 없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이 되면서 완성이 됐고요. 자, 백은 E3 올라가면서 폰 구조 닫고, 자, 비숍으로 폰을 수비를 해줬습니다. 자, 백은 캐슬링 마무리 됐고요. 자, 백은 룩 C1부터 해요. 지금은 비숍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슬링 하는 게좀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백은 이제 한 수를 먼저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흑의 다음 전략 때문에 그런데, 지금 흑이 결국 중앙에서 D5로 밀고 나왔고, 이후에서 이제 동등한, 그 이제 오프닝적인 이제 동등함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C5 전진이 필요해지거든요? 자, 근데 C5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폰이 교환되면서 지금 중앙 폰이 이제 고립된 폰으로 이제 남는 게 별로 좀그 좋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이 이후 C5 브레이크 하기 전에 여기는 이제 폰을 잡고 나서 이제 밀고 나오는 게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 이제 흑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상대 비숍 전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게 이제 수소모가 좀 없게 하는 이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한 수를 더 쓰게 하는 자,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지금 룩 C1으로 자, 일단 나이트를 수비하면서 이제 다른 수를 뒀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는 뭐 가령 A3 해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됐을 때뭐 더블 폰을 이제 안 만드는 자, 그런 플레이도 이제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흑이 먼저 그냥 폰 잡고선 양보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 폰을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5를 밀고 나오죠. 왜냐면 지금 흑 입장에서도 지금 요 C폰을 일단 밀어야 되는데, 나이트를 바로 전개하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 폰 잡아놓고, 그 다음에 C5로 밀고 나오게 됐어요. 자, 백은 그대로 전개를 마무리했고요. 자, 여기 있는 D4폰을 잡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백의 결정이죠? 백이 여기 있는 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뭐로 잡느냐보다, 그러니까 폰으로 잡느냐, 마느냐가 조금 더큰 결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가령 지금 퀸을 잡는다 그래도, 퀸이 교환되고 나면 다시 이걸 폰으로 잡느냐 마느냐가 또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폰으로 잡게 되면 백이 중앙에서 이제 공간 우위를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고립된 폰이 되는 거라 이게 장기적인 약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판으로 나이트가 뭐 E5칸 올라간다거나 이제 혹은 이제 그 공간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E폰이 전진하면서 포지션이 열렸을 때 이거는 백이 위에 설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제 기물들이 서서히 교환된다 그러면 이게 약점으로 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결정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잡지 않고, 뭐 가령 뭐 나이트로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흑이 꽤 괜찮은, 거의 동등한 포지션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흑이 비숍 D7 전개하고 나서, 나이트까지만 다시 6칸 나와서 뭐 교환 만들고 비숍 배치되고 나면, 이거는 흑이 불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뭐 중앙에서 공간 우위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근소하게 전개 우위만 가지고 있는데, 흑이 이제 나이트 전개까지 딱 마치는 순간에는 이제 그 또한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나이트로 잡는 거는 조금 무승부 확률이 높아지는 자, 그런 경기 양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니시 기리에게는 준비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가 E4칸으로 떠나면서 퀸 한번 공격해주고요. 자, 지금 이 긴장이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 퀸을 어디론가 이동시켜가지고 뭐 다음 수에 이제 폰을 공짜로 좀 잡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한테 한대더 맞고 그 다음 이제 이후에 폰을 이제 훼손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퀸을 이제 E7칸 조금 더 안전한 칸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룩이 DA칸 오면서 이 D파일을 이제 확보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퀸을 뒤쪽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A3로 비숍까지도 공격합니다. 자, 이러면 비숍이 이제 뒤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제안의 시기리는 이걸 폰으로 잡는데, 자, 이거는 어느 정도 큰 결정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약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인데, 지금 또 나이트 전개도 해놨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물 전개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뭔가 좀 승부를 보기 위한,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승부수를 던졌다? 뭐이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흑은 여기서 이제 룩을 D8칸에 배치해서 이제 D5칸 컨트롤 하죠. 상대에게 이폰 전진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폰 자체도 약점이지만 그 앞에 있는 칸이 이제 좀 치명적이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흑이 비숍을 이렇게 배치해서 비숍으로 컨트롤 하고, 그러니까 나이트만 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딱 D5 칸 정도 딱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백이 뭔가를 좀 균열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룩으로 먼저 D5로 확보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니시 길이가 이제 깜짝 이제 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준비된 전략을 꺼내든 건데, 근데 뭔가 이게 와 우와 막 이렇게 놀라운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룩이 C2칸으로 올라갑니다. 자, 일단 컴퓨터가 추천하는 최선의 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근소하게 흑의 그 좌측 게이지가 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백이 그러니까 최선의 수를 둔건 아닌데, 근데 이제 실전에서 굉장히 좀 유용한 수다. 이 정도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의 의도 자체는 룩을 리프트해서 지금 여기 D파일 혹은 E파일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D2칸은 비숍한테 잡혀 있긴 하지만 이후에 B4 올라가면 어차피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룩이 D2 와가지고 뭐 이제 D폰의 전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노려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룩이 E2칸 오게 되면 이제 퀸과 같은 열의 배치가 되니까, 자, 이러면은 이후 뭐 D5가 올라왔을 때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유용한 수를 일단 두면서 일단 준비된 전략을 꺼내 들었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흑 입장에서 조금 시간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국회 CD가 일단 많은 시간을 쓰고 나서, 자, 비숍을 D7칸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흑이 하려고 했던, 자, 비숍 이렇게 C6 전개하는, 자, 그 전략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자, 백은 여기서 룩을 E2칸에 배치합니다. 자, 이러면은 갑자기 흑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 그런 요소들이 생기죠. 왜냐면은 지금 E파일에서 이제 퀸과 룩이 마주 봤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포지션이 열렸을 때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D5가 이제 하나의 이제 백의 노림수가 될 테니까, 자, 비숍이 배치되면서 그 부분 먼저 차단을 하죠. 자, 퀸이 C2칸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퀸이 밝은색 대각선도 확보를 하고 상대가 이제 잡고 있는 D5에서 일단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그러니까 흑이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딱 포지션 보자면 지금 흑이 딱 나이트를 전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를 전개하면은 모든 전개가 끝나는, 자, 그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나이트를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A6칸으로 나가는 요걸 잠깐 보자면, 이게 비숍한테 나이트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숍이 잡히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전술적인 포인트가 보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숍이 나이트 잡았을 때 흑도 이 사이수로 여기 이제 나이트 잡으면서 이제 반격을 할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흑이 이제 구조상의 약점을 일단 가지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바로 D5 브레이크가 됩니다. 왜냐면 E파일에서 이제 핀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D5로 올라가는, 요런 이제 백의 플레이가 있고, 또 아니면 나이트가 E5칸 올라가서 이 C6칸으로 이제 나이트 포크 넣고 들어가는, 요런 플레이까지도 가능해요. 자, 이거는 백의 주도권이 이제 확실해지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를 전개해야 되는데 A6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D7칸으로 가는 건더 위험하죠. 왜냐면 이 룩의 길을 막기 때문에 이러면 D5 전진이 가능해져요. 자, 이러고 나면 뭐 비숍이 교환되나 교환되지 않거나 요 폰만 이제 딸려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룩과 퀸이 마주 보는 게 이제 순식간이죠. 자, 이러면 나이트가 이제 어디론가 떠나는 게 이제 강력한 위협인데, 또 이제 백이 퀸으로 이 밝은색 대각선을 잡아놔서 나이트가 딱 G5칸 가는 순간 체크메이트 위협과 동시에 이제 퀸에 대한 공격이 같이 살아납니다. 자, 이건 뭐 사실상 퀸 내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균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백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 전개가 안 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 CD가 선택한 수는 비숍을 B6칸 배치해서 여기는 이제 폰에다가 앞발을 걸었어요. 지금 룩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 D5 전진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앞발을 거는데, 자, 컴퓨터는 요걸 좀 실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백한테 좀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수였다고 보고, 그러니까 흑이 그 추천하는 최선의 수는 여기 있는 나이트를 잡는 거였어요. 나이트를 그냥 잡아내게 되면 상대에게 이제 E파일이 조금 더 개방이 되고 이후 이제 D5 전진이 좀 강력해지긴 하지만, 흑이 나이트 D7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게 되면 뭐 다음 수에 이제 이렇게 와서 D5칸 지키는 플레이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D5가 올라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E5로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나이트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 수비해놓고 나서 결국 이제 그 비숍색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요소를 이용해서 흑이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막는 게 이제 흑의 최선이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CD는 이제 비숍 B6로 상대 이제 D4 폰을 공격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위협은 그 이제 체스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떤 위협이 있었을 때 이제 그걸 막거나 그걸 이제 방어하거나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큰 위협을 만들게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수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많은 스포츠에서 이게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고 하는 것이 체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니시기리가 이제 공격으로 이제 상대 위협을 그냥 풀어냅니다. 자, 룩을 그냥 더블링 해버려요. 그러니까 D4 폰을 지키지 않고 그냥 룩 더블링으로 풀어간 건데 자, 이러면은 흑의 이 위협이 갑자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백이 어디를 공략하고 있는가 잠깐 보자면, 자, 백이 노리고 있는 부분은 E6예요. 지금 모든 귀물들이 E6에다가 지금 집결을 해주고 있고, 또 지금 다른 나이트와 이 퀸은 저쪽 H7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귀물이 지금 그두 가지 점, 그러니까 E6와 H7이라고 하는 두 포인트를 완벽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6개의 귀물로 지금 그쪽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흑이 수비할 수 있는 귀물이 몇개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귀물은 뭐 한두 개 정도 내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가령 흑이 여기서 요 폰을 잡으면서 이제 좀 기분을 낸다 그러면 자, 이건 곧장 경기가 이제 기울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돼요. 자, 나이트가 G5 칸으로 떠나면서 H7에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죠. 자, 이러면 이거는 잡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위협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 파일이 개방이 됐으니까 자, 백이 여기를 뚫고 들어갈 건데 자, 이거를 룩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왜냐면은 뒤에 룩이 하나 더 있고 또 비숍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안 잡기도 뭐한데 자, 잡는다 그러면은 룩이 하나 더 들어와요. 자, 이러면은 지금 디스커버드 어택이 이제 셋업이 됐기 때문에 퀸이 어디로 도망가든 상관없이 자, 이거는 이제 기물 그 이제 손실이나 혹은 체크메이트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퀸이 도망갈 만한 좋은 칸도 없는 게뭐 가령 뭐 C7 칸 간다 그러면 이거는 더블 체크 이제 당하면서 체크메이트로 끝나요. 지금 H7 칸도 잡혀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고, 자, 이건 경기가 그대로 이제 끝난다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흑의, 뭐랄까요, 이 위협이 무색할 만큼 되게 강력한 위협을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국희CD도 여기서 그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 이제 느낀 나머지, 자, 킹을 이제 구속을 피하거든요. 그니까 이 대각선에서, 이제 킹이 빠져나가면 그나마 이제 조금 버틸 수 있다라는, 자, 그런 판단이었겠죠. 자, 일단 여기서 또 컴퓨터가 좀 이제 경기를 지켜내는 이제 수를 좀 제시를 하는데, 그거 잠깐 설명해드리면, 비숍이 D5 칸 가서 결국 이 비숍을 제거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백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숍 교환이 되고 나서,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 결국 이제 백한테 이 D5 전진이 되거든요? 자, 근데 흑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인 룩 D6가 있습니다. 이러면 D5에 당하더라도 이 6폰을 지키면서 일단 버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나이트를 전개할 시간을 번다는 거고, 물론 교환이 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고립된 폰 약점이 생긴다고 해도, 그래도 기물을 잃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흑이 좀 버텨볼 수 있는 요소는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막는 게 이제 흑의 최선이었다. 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이제 비숍으로 나이트 잡는 그 앞선 그 이제 흑의 이제 정답이었던 비숍으로 나이트 잡는 이런 플레이도 이게 결국 이 파일을 내주고 나면은 이게 그 D5 폰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이 대각선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희CD가 선택한 수는 이제 킹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였는데, 자, 근데 여기서도 아니시기리가 그냥 들어갑니다. 자, 그냥 밀어붙여요. 자, 나이트가 G5 칸으로 떠나면서 일단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었어요. 지금 흑이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G5 칸은 두 개로 일단 잡아놨고, 어차피 E6 칸 들어와도 뒤에 지금 킹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뭐 디스커버드 어택이라든지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가 없어 보이지만 근데 아니시기리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자, 그 계획은 뭐였냐면 자, 룩이 결국 여기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 퀸이 G5 칸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 그 이제 부분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상대가 일단 나이트 잡겠죠. 자, 그러면 E6 뚫고 들어가고요. 자, 룩이 하나 딱더 들어오게 되면 자, 퀸이 이 공격을 피하면서 G5 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가령 얘가 뭐 C7 칸 이동한다 그러면 나이트가 이제 G5 폰 잡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자 이거는 백이 이제 승리하는 게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룩이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퀸을 지키면서 일단 나이트 뛰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고 자 결국 이제 이제 흑선수가 여기 있는 퀸을 희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벌어 놓고 나서 이 나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자 이제 시간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기물 정산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점수상으로는 이제 흑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전개되지 않은 기물들이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킹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 자, 요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백이 계속 공략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비숍도 바로 잡지 않고, 자, 퀸이 F5로 갑니다.
자, 지금 여기 GA권이 잡혔기 때문에 이게 퀸이 딱 H파일만 잡게 되면 체크메이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은 요 이제 비숍을 살릴 수가 없는 거고, 자, 일단 퀸이 F5칸으로 들어갔어요. 자, 비숍을 내주면서 일단 한번 버팁니다. 자, 일단은 퀸을 끌어들여 놓고, 자, 그 다음에 룩이 들어가가지고 퀸을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당장에 지금 이쪽 뭐 H파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자, 그래도 퀸이 F3칸 가게 되면, 자, 이거는 백의 공격이 그대로 유효하죠. 지금 D1칸의 체크메이트, 백랭크 들어오는 것도 막아놨고, 그 다음에 뒤쪽 공간으로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백이 굉장히 또 강력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G4로 H3칸 이제 들어갈 수 없게끔 막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퀸이 뒤쪽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비숍 체크 한번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숍이 C2칸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지금은 흑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게, 지금 여기서 뭐, 백랭크로 지금 위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차피 백이 이제 한 수만 더 있다 그러면 그냥 뭐 G3 같은 수로 일단은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나이트와 룩은 뭐 사실상 쓸 수가 없는 상태고, 게다가 이제 퀸이 뭐 뒤쪽 공간 체크하게 되면, 자, 이거는 G7 폰 잡히면서 이제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점점 사라지겠죠? 자, 그거는 이제 이후 이 폰들을 이용해가지고, 킹에 대한 체크메이트라든지, 자, 그런 플레이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퀸이 이렇게 뭐 F5 왔다가 뭐 G6로 들어가는 체크메이트를 노린다거나, 혹은 뭐 이제 F7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뭐 이런 이제 플레이까지 생겨요. 자, 그렇게 해서 아니시 길이가 진짜 뭐 길지도 않았어요. 딱 27수 만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국회시 딜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일단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는 매그너스 칼슨과 그리고 아니시 길이가 일단은 승리를 일단 쟁취하면서 지금 공동 선두로 올라갔거든요. 아직 대회 초반부기 때문에 뭐 선두권 윤곽이나 이런 거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니시기리가 확실히, 그러니까 특히나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확실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는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라운드 하이라이트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